그렇죠. 바로 경규상 어린인데요.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얼굴이 나와있네요. 귀여워요. 아빠, 아빠 핸드폰 광고에 나왔던 12살 경규상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유치원 들어가고 6살쯤이에요. 엄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아, 그럼요. 당시 11개월이었던 경규상 어린이 광고 촬영 당시에도 말은 전혀 못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아빠, 아빠를 외쳤을까요? 안 할래? 하지 마. 애들이군요. 애들이군요. 아빠, 아빠를 되게 많이 연습시켰대요. 한 1000번 정도 말했는데 제가 그때 1000번 정도 하니까 아빠, 아빠라는 말이 나왔대요. 전담이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반복이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면 대변해주고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네, 정말 기특합니다. 그런가 하면 톱스타 중에는 CF 출신 스타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비소녀 이문경 씨가 그랬고요. 지킬 것은 지켜주는 바른생활 남자친구, 바로 고수 씨였죠. 고수 씨군요. 여기서 잠깐 CF 속 스타의 신인 시절 전격 공개! 정말 사랑스럽게 울던 이 여자아이, 당시 6살이었던 아역배우 서신혜 양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죠. 아, 귀여워요. 흔들리면서. 자, 그리고 보아스한 말없이 조용히 앉아있던 이 여학생, 바로 한가인 씨였고요. 열심히 농구를 하는 이 건실해 보이는 청년. 젊음은 나약하지 않다. 한 게임 더 해? 한 게임 더를 외치던 이 청년, 바로 주진모 씨입니다. 지금처럼 아주 멋진 모습이죠. 그리고 신혜 씨 역시 광고로 가장 먼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미모는 아주 여전하죠. 피부에 투자했다. 20대여 영원하라. 신혜여 영원하라. 몰라서구나. 그리고 전국을 공짜 열풍으로 흔들어 놓았던 이 광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공짜 부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꾸니요, 직접. 소녀소녀 가장. 또 도끼. 또 이제 겨우는 노인들. 불우한 노인들, 이런 데 행사 때 제가 노래도 하고. 공짜 아저씨 김상경 씨는 그간 자신보다 못한 이웃들을 돌보며 즐겁게 지내고 계셨는데요. 감독하고 이렇게 그 공유를 찍게 됐는데 그게 그냥 또 되게 인기가 돼가지고. 그 광고가 방송됐던 2000년 당시 공짜 아저씨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000년도에요? 인기는 대단했죠. 제가 생각해도 뭐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다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짜가 좋아. 이렇게. 그리고 당시 아들로 나왔던 박용진 씨. 아, 이게 또 시작이야. 또, 아직도 두 분이 연락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했는데요. 한동안은 전화도 하고 연락했는데 근래 와서는 연락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 박용진 씨는요, 지금 연기자로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대요. 한번 볼까요? 전화께서 부르신 자를 들어왔습니다. 허박은 이걸로 끊으시오. 아, 미실에 지금 당신 패인 여자가 와 있어. 대단하다. 네, 다시 연락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소녀 기억나시죠? 벌써 38년 전인데요. 아, 귀여워. 직접 만나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에 살고 있어서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잘 계시죠? 자, 추억의 CF 스타의 최근 근황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집중 분석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그동안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두 사람, 팝스타 마돈나와 영화 감독 가이 리치 부부가 결국 결혼 8년 만에 합의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8년 가수 스팅이 주최한 파티장에서 만나서 2년 열애 끝에 2000년 결혼에 꼬리 냈는데요. 지난 여름부터 파경설과 스캔들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마돈나가 유명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모습이 포착되거나 뉴욕의 야구스타 로드리게스와 연문설까지 불거지는 등 연일 두 사람의 이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세간이 떠들썩했었는데요. 하지만 마돈나는 직접 나와서 파경설과 연문설을 부인하며 자신의 50번째 생일날 남편 리치와 함께 성대한 파티를 벌이는 등 변함없는 부부애를 과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마돈나와 리치의 불화설이 종식되는가 싶더니 결국 더 이상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 수 없다고 판단한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결정했는데요. 8년 동안 인꼬부부로 살았던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마돈나와 리치 사이에는 7살 난 아들 로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돈나의 운동 트레이너였던 전 애인 레온과 낳은 딸 루데스도 함께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난 2006년 말라위에서 데이빗 반다를 입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한 뒤 자주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고 하는데요. 마돈나의 측근이라고 밝힌 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마돈나가 데이빗 반다에 이어서 두 번째 입양을 준비하자 리치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 입양은 가족 간의 불화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혼 발표를 한 뒤에 리치는 가수 생활과 여러 사회활동으로 육아와 가정에 소홀한 마돈나의 문제점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돈나는 이렇게 세 번째 이혼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로벌 투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돈나의 이혼에 많은 팬들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두 사람 모두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데미 무어와 결혼 13년 만인 2000년도에 이혼한 브루스 윌리스가 무려 23살이나 어린 모델 겸 배우 엠마 해밍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퍼펙트 스트레인저에서 함께 연기하면서 동료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늘씬한 키와 건강하고 시원스러운 얼굴, 그리고 검은 머리를 가진 엠마 해밍의 외모가 데미 무어의 젊은 시절과 흡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팬들은요, 헤어스타일이나 몸매, 이목구비 등이 거의 유사하며 전체적으로 풍기는 매력 또한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엠마 해밍이 란제리 패션을 선보이며 워킹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데미 무어가 미녀 삼총사 2에서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뛰는 영화 속 장면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죠? 자, 그렇다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데미 무어를 잊지 못해서 비슷한 외모의 여성과 사귀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팬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결혼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더욱 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 사람이 LA 베벌리 힐즈의 고급 매장에서 약혼 반지를 주문하는 것이 목격되면서 데미 무어와 닮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엠마 해밍과 나란히 있으면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보이는 브루스 윌리스. 흰 수염이 얼굴을 뒤덮으면서 갑자기 늙어버린 외모 때문인데요. 23살이나 어린 신부를 맞이하려면 건강관리, 피부관리 꼭 필요할 것 같네요. 좀 깎았으면 좋겠고요. 자, 할리우드 스타의 2세들이 깜찍함과 앙증맞은 매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는 스타 엄마의 어린 시절의 외모, 그리고 매력 포인트를 똑같이 닮아서 더욱 화제입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2세죠. 수리는요, 엄마인 케이트 홈즈가 4살 때 찍은 사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습니다. 아빠 톰 크루즈를 닮은 푸른 눈동자만 빼고는 이목구비가 그대로 닮아있다는 평가인데요. 똑같죠?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의 딸인 샤일루는요, 아빠 브래드 피트를 닮았다는 평을 듣지만은 졸리의 어린 시절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통한 볼살과 B급인 입술이 졸리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습니다. 아, 역시 귀여워요. 또한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어린 시절도요, 현재 아들 션과 닮아있어서 화제인데요. 어린 시절 동글동글한 스피어스와 현재 아들 션은요, 여자와 남자임에도 똘망똘망한 표정이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엽네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깜찍한 소녀, 도대체 누구의 딸일까요? 네, 바로 동안 외모를 가진 리즈 위더스푼의 딸 에바입니다. 엄마 위더스푼과 딸 에바는요, 휘어나온 이마, 그리고 새침한 미소가 매력적으로 닮아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제니퍼 가너와 벤 애플렉의 2세 바이올렛도요, 가너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교 만점 눈웃음.